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9월 6일 오전 9시 26분입니다. 흰남로가 왔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촬영하러 나왔어요. 오늘 알아볼 거는 자이로 플로우라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전자식 보정장치를 쓰고 있잖아요. 자이로 플로우라는 그 프로그램이 훨씬 더 부드럽게 보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사용법과 비교, 저희는 실험 채널이잖아요. 비교를 해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바쁜 날이에요. 그래도 1일 영상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인트로를 찍고 가야죠. 인트로도 찍었고 썸네일도 찍었고, 자 갑시다. 날라갈 거 없지?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댓글로. 여기에서 홈포인트 요거 끄고 키우가 H자 그게 보이냐 안 보이느냐래요. 나 그런데 왜 H자가 안 보여? 좀 가볼까? 멀리? H자 보이죠? 요렇게 보면은 H자가 저렇게 보입니다. 홈포인트 여기 H 보이시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해봤던 것 같긴 해요. 여기 홈포인트 없어졌죠? 그런데 설정에 디스플레이 보는 거에서 홈포인트를 키면은 홈포인트가 보입니다. 보이죠? 광각의 락스테디 모드고요. 노멀로 풀악셀로 가겠습니다. 노멀 풀악셀. 어이구야, 바로 어지럽네. 돌아서 옆으로 가서 요걸 돌아서 돌아올게요. 오, 이게 바닥에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서, 아유 어지러워,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서 요거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락스테디를 끄겠습니다. 광각으로 그대로 놔두고요. 광각으로 해야지만 녹화가 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전자식 보정장치를 끄고 광각 카메라로 가겠습니다. 풀악셀로. 여기서 휙 돌아서, 오, 이번에 진짜 잘 돌았다. 휙.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끄기 광각으로 찍은 것을 자이로 플로우로 보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이로 플로우와 락스테디 비교입니다. 자이로 플로우를 설치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이로 플로우 이거를 설치를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영어로 쓰시면 돼요. 자이로 플로우.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로 가니까 제가 아는 페이지가 아니라서, 여기 또 공식 홈페이지 같은데 구글에서 할게요. 구글에 자이로 플로우라고 이렇게 GYROFLOW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메뉴에 있는 거 자이로 플로우 버전 1.2 요거를 누르시고요. 요 누른 상태에서 메뉴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십시오. 다운로드를 누르고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뭐 리눅스, 맥, 윈도우 있습니다. 저는 맥이라서 맥을 다운받았거든요. 윈도우는 윈도우 다운받고 시키는 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은 요게 설치가 되고 여기에다가 비디오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했던 게 아바타의 64번입니다. 63번을 넣어볼게요. 63번은 락스테디를 걸고 광각으로 카메라를 쓴 거예요. 요거를 넣어보시면은 이거는 정보가 없다고 자유로 데이터 그러니까 XYZ라고 해서 이렇게 3차원적인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뜨는 겁니다. 왜 그런 보정을 벌써 했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여기 64번 요거를 다시 올려볼게요. 64번은 광각으로 찍고 스테빌라이지 그러니까 안정화 작업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날것이에요. 날것. 보정이 가능한 파일이면 요 아래에 이렇게 XYZ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를 만져도 되겠지만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익스포트 해도 됩니다. 이렇게 원본 파일 위에 스테빌라이징이라고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화각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로플로우는 정말 부드러운 전문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아바타의 락스테디, 호라이즌 스테디와 다른 아주 부드러운 영상을 원하신다면 사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 누가 차를 여기다 세우지 그래서 지금 일어나 본 거야. 아, 반갑습니다. 의자 하나 더 드릴게요.